이번 앨범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더 저희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앨범 활동을 또 기점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도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항상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6개월이 넘게 다들 개인 활동을 하면서 인피니트로서 활동을 다들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인피니트 활동인 만큼 정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8개월간 또 개인 스케줄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쉬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인피니트 앨범 언제 나올까 이렇게 기다리면서 정말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피니트 앨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도끼를 품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